편하게 좀 차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같이 이제 뭐 애정도 뭐 싹트겠죠. 예. 아, 네. 그렇구나.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서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이창욱 기자입니다. 글로벌 모터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차영 기자님,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과연 어떤 차인가요? 네,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이제 B5 네, 프로 모델입니다. 우와, 이름이 엄청 길지만 어떤 차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요, 사실 외관만 봤을 때는 이미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왜 이 차를 소개해 주시는 거죠? 예, 뭐 2021년형으로 새롭게 뭐 출시도 됐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달려가지고 아, 네. 파워트레인에 좀 변화가 있었군요. 예, 예. 아, 그러면 그 파워트레이닝은 아무래도 성능, 주행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승을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볼보 V60의 컨트리 뭐였죠? 이름 너무 크로스컨트리. 네. 맞아요. 네. 크로스컨트리의 외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인데요. 자, 역시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토레 망치라고 하죠. 이 헤드램프가 아닌가 싶어요. 예, 뭐 전조등을 이렇게 좀 얄쌍하게 했기 때문에 좀 S60 같은 세단을 이제 외관으로 만든 뭐 그런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네. 외관이지만 되게 날렵하게 생겼다. 오. 이런 느낌을 주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자체 외관이라고 하면 좀 둔탁하고 좀 둔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좀 헤드램프를 날렵하게 뺌으로써 좀 이미지를 좀 강렬하게 좀 바꿔봤네요. 네네. 네. 게다가 지금 LED가 좀 적용이 되어 있죠. 예예. 예. 디자인이 좀 더 한결 멋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요, 이거 야간 주행 때 보잖아요. 그러면 이 헤드램프만 봐도 볼보다!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예, 뭐. 네, 볼보의 딱 시그니처로 자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네. 앞에 보면요, 자, 지금 이 프론트 그릴 역시 크로스 컨트리의 전용 그릴이 좀 적용된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일단 뭐 그릴을 뭐 크게 키우거나 이제 좀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연식 변경 모델을 많이 하는데 볼보도 이번에도 뭐 그릴을 그렇게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V60만의 이제 그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독창성. 예,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 볼보만의 확고적인 그 아이덴티티는 고스란히 이어가는 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옆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좀 첫인상이 일단은 이 지상구는 좀 높고 이 루프랙은 또 낮고 이런 이미지예요. 네, 높이가 1490mm인데 이제 뭐 딱히 뭐 높다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낮아 보이게 디자인을 했고 일단 길이가 4785mm여 가지고 예. 길군요. 딱 봐도 네. 한눈에 봐도 길어 보여요. 네. 뭐 웬만한 중형 SUV만큼의 이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반 세단보다는 이 최저 지상고가 약 50mm 좀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독특한 이미지 좀 갖고 있고 좀 뭔가 좀 달리고 좀 강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단을 타시던 분들이 SUV 가시기가 조금 곤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네. 이제 외관을 선택을 하시면 정말 딱입니다. 예. 아, 맞습니다. 네. 여기서 외관이란 정확히 어떤 거죠? 저는 이 캠핑의 네. 외관은 아는데 자동차의 외관은 어떤 거예요? 뭐 외관의 뜻이 이제 영어 단어 뜻이 이제 마차라는 뜻인데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스파크나 뭐 이런 차들 모닝 같은 차들 보시면은 뒤에 트렁크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맞아요. 얘도 연결돼 있고요. 예. 아, 그런 식으로 네.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예. 아, 그렇구나. 네. 굉장히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네네. 보면요, 지금 여기 휀더 이 라인, 휠하우스 라인부터 지금 밑에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들이 이 플라스틱 소재로 마감한 게 굉장히 독특해 보여요. 이게 오프로드 차는 아니지만 약간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한 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한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외관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가족들도 많이 타고 이제 뭐 캠핑장을 갈 때 좀 많이 타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돌 튀는 걸 좀 방지하려고 이제 검정색 이제 플라스틱으로 네, 펜더를 좀 둘렀습니다. 자, 그러면 좀 뒤쪽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아, 예, 예. 네. 자, 이제 뒷면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역시 딱 뒤에 이 리어 램프도 나는 볼보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뭐 볼보의 이제 대형 SUV 뭐 XC90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V60도 좀 볼보다 보니까 그걸 네.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리어 램프가 크죠? 엄청 네네. 큰데요? 보시면은요, 지금 이 위쪽 라인도 옆에 이제 휀더나 사이드 스커트처럼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이제 마감 처리를 하면서 이제 네. 오프로드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쓴 듯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앞면, 옆면을 살펴보면서 차가 굉장히 길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캠핑족, 차박족들을 위한 차다라고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안에 공간이 얼만큼 궁금한지가 좀 궁금해요. 네, 한번 네. 좀 열어볼까요?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떻게 네. 열어볼까요? 와! 네, 뭐. 네, 공간이 지금 보시면 2열로 해서 폴딩할 수 있는 거죠? 네, 다 폴딩 가능하고요. 네. 네, 뭐, 그렇게 하면은 에어매트 깔면은 뭐, 네. 그냥 바로 그냥 멈춘 다음에 그냥 자면 됩니다. 예. 자, 사실 네. 이 높이는 높진 않지만요. 길기는 진짜 길어가지고 약간 좀 키가 크신 남성, 여성분들은 조금 편하게 좀 차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같이 이제 뭐 애정도 뭐 싹트겠죠. 예. 아, 네. 그렇구나.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19금 아, 이거 전체 이용갑니다. 아, 기장님. 예, 뭐, 예. 닫아볼게요. 네네. 저희가 사실 외관적인 변화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큰 변화가 이제 T5에서 48V 모터가 네. 얹어지면서 이제 그 성능적인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어떠한 주행 성능들이 좋아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예, 고고! 예, 가시죠. 귀엽게! 예, 고고고! 자, 저희가 이제 드디어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지금 타고 직접 시승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AWD 그리고 AW 프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프로브로 네. 이제 모든 옵션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HUD도 달려있고. 역시 상위 트림은 네. 제일 좋은 거. 맞아요. 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일단 주행 성능을 좀 살펴보기 전에 실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보면은, 이 볼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엠버 컬러의 나파 가죽이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가죽 재질도 좋은데, 네. 앉아있으면 되게 피로가 오히려 이제 회복이 된다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지금 측재감도 네. 좋고 쿠션의 그 탄탄한 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보면요, 여기 지금 원목 소재를 좀 입혀가지고 좀 느낌을 좀 독특하게 만들었네요. 지금 촉감이 되게 좋아요. 네네. 만져보면은 되게 뭐 뭔가 좀 피톤 치즈 나올 것 같고. 네, 막 나오나요? 피톤 치즈 나오나요?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 건강해지는 네. 느낌. 네, 보면은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딱 전해집니다. 지금 계기판은 좀 어때요? 지금 옆에서 보기에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뚜렷한데요? 네, 일단 뭐 10인치가 넘어가긴 하는데 계기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이제 글씨체가 폰트가 네. 예. 지금 보면은 볼보 상징답게 이 세로형의 그리고 에어덕트도 이 세로형으로 지금 센터페시아를 좀 장착을 했네요. 피아노 블랙 처리해가지고 네. 되게 좀 광택도 있고 보는 맛도 있습니다. 되게. 맞아요. 그리고 네. 뭔가 이 통풍구가요 시원시원한 느낌이에요. 네, 뭐 이게 처음 만져봤는데. 되게 뭐 조작하기도 쉽고 네. 뭐가 어떻게 딱 되는지 직관적이어서 되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터치도 보면요, 지금 터치 반응도 굉장히 빨라요. 네, 이건 네. 좀 네, 의외네요. 되게 유럽차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그쵸? 한국차스러운 부분. 네. 근데 생각보다 네. 지금 터치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예, 뭐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보면 스피커도 지금 비싼 거 달았는데 마우스 밀킨. 네, 바우저 밀킨즈. 저는 뭐 이렇게 잘 몰랐는데 되게 소리가 좋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사실 차 그리고 오디오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프리미엄 네. 이 오디오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네. 동감을 하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적용해서인지 외부 소음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80km 이상에서도 되게 창문을 살짝 내리고 네. 달려봤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중유리인 줄 알았어요. 오. 네, 그랬는데. 볼까? 네,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네요. 네, 그게 아닌데 오히려 조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놀랐습니다. 요즘에 정숙함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디자인에 그 큰 변화는 보이진 않고 있는데 저희가 오프닝 때 차용 기자님이 지금 B5 엔진이 탑재가 됐다. 네. 48V가 얹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T5 그리고 B5 이거의 차이는 뭔가요? 일단은 B5가 되면서 일단 네. 기존 엔진은 똑같아요. 이게 네. 가솔린 2.0 터보 엔진을 그대로 쓰는데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이제 그게 들어갔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B5라의 모델명을 바꿨어요. 아, 네. 자, 그러면 B5 엔진이 적용된 이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출력, 그 힘은 좀 어떻게 됐나요? 좀 놀랐던 게 2.0L 이제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네. 250마력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게 물론 이제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네. 차들이 워낙 다들 빨라져가지고 좀 약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10kW가 얹어지지 않나요? 예, 48V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10kW의 힘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네. 오히려 뭐 시스템 총 합산 출력을 하면은 이제 260마력이 넘죠. 네. 토크를 세게 설정 안 했는데도 되게 오히려 모터의 힘도 받고 하다 보니까 네. 진짜 디젤같이 잘 나가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네. 이게 최대 토크가 35.7인데 아무래도 전기 모터를 힘을 이용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순간적인 힘은 굉장히 가속력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네. 겉보기에는 외관이고 막 딱 봐도 가정용 차인데 뭐 가속력 이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샀는데 오히려 이제 그 더 좋아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차종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보면요,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보통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연비가 좀 좋아졌나봐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네. 자, 실제로 이 차의 연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긴 했는데 실제로 연비 나오는 거는 도심하고 이제 국도로만 많이 다녔는데 네. 11km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연비가 잘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뭐 일단 1800kg이 넘는 이제 긴 외건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SUV는 아닌데 SUV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잖아요. 그쵸. 무게부터 시작해서 뭐 크기부터 그런 거 따지시면은 그래도 선방을 했다 되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 자, 이 선방한 이 녀석 얼마인가요? 가격이 이제 5,960만 원입니다. 아, 5,960만 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차를 좀 추천해 주고 싶다면 누구에게 추천을 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은 뭐 20, 30대 신혼부부한테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딱 그 예. 생각했어요. 네네. 뒷공간이 2열을 폴딩했을 때 워낙 넓기 때문에 요즘에 캠핑이 사실 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짐이 뭐 엄청 맞아요. 많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식들도 나을 거니까 이제 맞아요. 뭐 그럴 때까지도 이제 버틸 수가 있으니까 볼보 하면 네. 안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 태우기 딱 좋잖아요. 네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B5 모델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또 다른 차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모터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